시초가의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함께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HB솔루션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4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상신 EDP 진입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65%의 상승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1일에 진입했던 PSK 살펴보겠습니다. 47,5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8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PSK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네. 어제 뭐 시장이 우수수 무너져가지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네. 굉장히 좋진 못해요. 네,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직 순조에서는 터치를 안 했는데 네. 사실 종목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맞아요. 사실 시장이 어제 너무 과하게 밀리면서 좀 이 부분에 위험도가 많이 노출이 되고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막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개별주들은 철저히 좀 소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종목 이게 선정에 있어서는 다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편하게 이제 차라리 설 이후까지 사실 계좌를 그렇게 크게 열어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전체로 PSK 설명드리면은 종목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반발적인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나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4만 3천 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를 드렸는데 조금 이제 좀 널널하게 해서 42,700 지금 보시면은 121선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최근 종목들이 다 121선 아니면 241선 보통 마지노선이나 이제 마지막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이는 구간까지 대부분 접근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121선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장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락을 하면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 보유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네. 될지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하셨어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개별주를 잡기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다른 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종목을 접근하기 전에 네. 좀 대안책을 찾아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대안책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ETF 쪽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또 테마 ETF도 있고 이제 인덱스 ETF라 그래서 지수 추종 ETF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굉장히 희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메타버스 지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 추종 ETF를 한번 정도 사볼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코덱스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요? 네, 일단은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이제 은행이나 적금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는 과대낙폭 구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 역대 2위에 좀 해당되는 지금 18%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은 역대 최고 수치의 단기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낙폭이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는 충분히 이제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시간으로 삼기 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호재가 정말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다고는 판단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나올 악재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도 4분기 때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일회성 비용들을 대부분 연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일부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돼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근데 실제로 까보면은 다 일회성 비용들이 굉장히
굉장히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지수 레버리지 한번 특히 이제 두 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을 추종을 하지만 1% 오르면 두 배, 즉 2%가 오르는 그런 레버리지를 좀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더 빠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대 낙폭 판단, 그다음에 FOMC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수 추종을 자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슬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보시면 설날에 빠져나갈 자금은 이제 그저께 어느 정도 빠져 나갔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베팅의 순간은 충분히 왔다고 보고 충분히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지금 과대 낙폭이다. 지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이시네요. 이게 얼마까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일단 12,500원 잡았는데 12,500원 한 15%, 그러니까 지수가 한 8%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920선 아니면 910선 정도 라인인데 그래도 예, 800이면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 단계 정도 수준도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 레벨업은 했지만 이제 지수는 이 모양이면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베팅을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로는 시초가, 목표가로는 12,500원, 손절가로는 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지금 시초가의 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과대 낙폭 속에 800선까지 내려오면서 앞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해소로 인해서 900선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시초가에 하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 8,000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